여기는 6월 30일 개원한 화성 한백산 추모공원 앞에 나와 있습니다. 추모공원은 화성, 안양, 부천, 광명, 안산, 시흥 지자체가 합작하여 만든 추모공원입니다. 2011년 7월 사업을 추진하래 님비 현상으로 행정소송까지 가고 꼭 10년이 걸리고 7월 1일부터 사업을 시작했습니다. 화성시 등 6개 지자체가 총 1,714억 원을 투자했는데요. 화성시가 부담하는 자연장지와 장례식장 건립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인구 비율에 따라 부담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. 여기는 6월 30일 개원한 화성 한백산 추모공원에 와 있습니다. 관계자분 모시고 추모공원에 대해서 설명을 듣겠습니다. 네, 화성 한백산 추모원은 7월 1일 07시부터 업무를 시작하였습니다. 화성 한백산 추모원은 총 13기의 화장시설과 봉안시설, 자연장지로 구분되어 있으며 장례, 화장, 봉안까지 원스톱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. 여기는 수목장이며 반송 한 그루당 8분을 모시며 한번 안장 시 30년까지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. 여기는 문화예술체육인이 안장될 곳입니다. 6개시가 공동투자한 6과 중요시설 6이 합쳐져서 66기가 안장될 예정이며 지금 현재는 2명이 9월달에 안장될 예정입니다.